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기상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유난히 궁금해지는 날씨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자,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 연결해 크리스마스와 올겨울 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다가오는 주말 크리스마스엔 눈이 올까요? 주말 날씨 어떻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주말 날씨는 조금 다채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다채롭다고요? 예, 예. 네, 네. 우선 뭐 이 수도권 등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쪽은 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쪽에는 좀 다소 구름이 많이 끼고요. 예. 25일에는 맑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원 영동과 같은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토요일까지 좀 흐리고 눈이 내리는 그런 날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쪽 지방이 되겠죠. 그 충청도를 비롯한 전라도 쪽을 중심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좀 구름이 많이 끼고 예.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난 뒤 일요일부터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남쪽 지방 그 밖에 뭐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당분간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려면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동쪽으로 가시는 것이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끼시기에 조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불릴 만큼 눈이 왔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다소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서울을 예로 들면 예. 지난 91년부터 약 30년 동안의 추세를 조금 보면요. 예예. 이 30년 동안 총 서울에 눈이 내린 해는 한 11년 정도, 그러니까 한 11번 정도가 됩니다. 11번? 네, 크리스마스 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까지를 한 번으로 따졌을 때요. 네, 이 중에서 근데 눈이 좀 쌓이고 아,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해는 예예. 한 8번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본다면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올 겨울 눈 소식도 좀 살펴보면 먼저 겨울이 오기 전에 첫눈이 왔잖아요. 네네. 11월에 내린 첫눈이었는데 이게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철에는 다소 많이 추워지잖아요. 예. 근데 추위가 계속해서 이 겨울철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웠다가 예. 다소 날씨가 풀리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 눈이라는 이 강수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이 날씨가 좀 풀렸다가 급격하게 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추워지는 그 전단에서 이제 눈들이 대체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 올해 내렸던 첫눈도 이와 비슷한 형태에서 내린 건데요. 11월 하순경에 굉장히 찬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한번 강하게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 쪽으로. 네, 그때 해상에서 이제 해수면 온도와의 온도 차로 인해서 해상에서 일단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눈구름대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첫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첫눈 소식과 함께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육안으로 네. 눈을 관측했을 때 첫눈으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네. 눈은 저 야외에서 내리니까 네, 네. 그 뭐 저 분석하시는 분께서 야외에서 계속 그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야외에서 기다리진 않고요. 실내에서 네. 기다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실내에서? 저희가 예. 네. 24시간 계속해서 매일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관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포인트를 정해 놓고 그 건물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측과 여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 눈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들은 CCTV를 이제 다량 설치를 하고 거기에 예. 적설판이라는 관측 기구를 사용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눈을 관측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육안으로 네. 눈을 관찰하다 보니까 네. 저희 옛날에 군대에서도 깜빡 졸고 있다가 그 저 위에 사단장님 오시거나 뭐 저 오시면 크게 네. 혼나거든요. 아, 그렇죠. 관측하다가 깜빡 졸아서 첫눈을 못 봤다 이러면 첫눈 인정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되긴 어렵죠. 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한, 예. 네, 한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관측을 해서 예, 예. 그 관측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재를 하고요. 예. 그런 자료들이 좀 모여서 뭐 30년 또는 뭐 50년 이런 식의 어떤 관측 어떤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 예. 그런 24시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